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상은 아나운서입니다. 이번 LCK 썸머 스플릿부터 함께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지금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됩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. 무조건 하자. 야구를 오래 했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또 e스포츠 게임이라서 더 신났고요. 또 롤 뭐 세계 최고의 게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롤과 함께 하자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.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한다고 했고 물론 걱정은 좀 됐지만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피디님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주위 사람들이 되게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주위에서 들리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혼자 이제 막 기사 찾아보고 또 스포츠 뉴스를 제가 다 보거든요, 매일매일. 그래서 당연히 그 흐름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야구 선수들이 롤 게임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래서 그들에게 듣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뭐 이분들도 취미생활로 할 정도면은 정말 재밌는 게임이겠구나 해서 저도 PC방에 다니기 시작했어요. 저희 매니저가 엄청 팬이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주위의 반응이 엄청 놀라더라고요. 그리고 뭐 롤 한다고 하니까 진짜?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채널 홍보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야구장에 가면은 뭐 잘 지냈어요? 이게 아니라 롤 하세요? 저 알려주세요. 뭐 해요? 평소에? 막 이렇게 무슨 캐릭터 골라요? 이런 거 많이 질문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얘가 왜 이러지? 이랬대요. 근데 제가 방송에 맞는다고 하니까 아,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엄청 응원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의 뭐 친구들이나 뭐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요.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. 뭐 MSI 경기부터 지난 뭐 스프링 스플릿부터 보면서 이제 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. 그리고 해설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고 모르는 거 무조건 물어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하면서 물어보고 또 기사로 열심히 좀 찾아보고 기사도 선수들 인터뷰도 좀 꼬박꼬박 찾아보는 편이에요.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여러 일부러 좀 여러 명을 선택해봤는데요. 저는 약간 가렌이나 레넥톤 같이 좀 뿌시는 발 앞에서 뿌시는 캐릭터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체력 강하고 근딜 좋아해요. 근데 요즘 원딜의 매력을 알았어요. 근딜은 좀 공격을 하면서도 받는 피해량이 좀 많잖아요. 근데 원딜은 좀 멀리서 싸니까 아 선수들이 왜 원딜을 하는지 알겠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친구들이 징크스랑 되게 비슷하대요. 웃음소리도 그렇고 뭔가 캐릭터도 징크스랑 비슷하대요. 그래서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징크스 아시잖아요. 웃음소리도 그렇고 되게 성격도 특이하잖아요. 그것처럼 좀 징크스 같은 매력을 롤 챔스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는 아나운서라고 해서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이미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좀 친한 친구처럼 옆에 있을 것 같고 또 옆에 있으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좀 편안하고 그리고 또 제가 성격이 좀 활발하고 밝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시청자들도 보면 이제 기분 좋아지고 밝게 웃을 수 있고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건 자신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좀 마음 넓게 봐주시면은 이제 점점 잘하는 아나운서 될 테니까요. 많이 응원해주시고 스포티비 게임즈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